여러분들, 비타민 신진이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성공 비결이죠? 유샤라와 함께하는 등산운동 홈트레이닝을 진행해볼 거예요. 꼭 제 속도에 맞추지 않더라도 끝까지만 따라하신다면 누구나 탄탄한 빅라인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들 화이팅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시작! 자, 첫 번째 자세는요. 밴드를 펼쳐서 우리 갈비뼈를 감싸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손바닥은 위를 바라볼 수 있게 잡아서 팽팽하게, 그리고 양옆으로 활짝 열어주세요. 자, 이 동작은 우리 갈비뼈를 감싼 상태에서 밴드를 옆으로 찢어낼 건데요. 자, 우리 유산화 가족분들 스마트폰 그리고 키보드 굉장히 자주 사용하시죠? 자, 말린 어깨를 반대로 활짝 열어주는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자, 손등을 안으로 말고 하는 우리의 습관을 반대로 이렇게 손바닥을 위로 향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 밴드의 저항을 사용해줌으로써 날개뼈 사이에 있는 근육을 더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밴드 없이 그냥 이용하셔도 힘든데, 자, 밴드를 사용하셔가지고 이 동작을 진행하게 되면은 훨씬 더 자극이 잘 오겠죠. 자, 그 다음 동작은 어깨가 말리지 않게 살짝 가슴을 연 상태에서 진행해주면 훨씬 더 좋아요. 자,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면서 팔에도 자극이 오는 걸 느껴봅니다. 자, 후 호흡하면서 이어가고 계시죠? 너무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동작은 그대로 밴드를 한번 겹쳐잡고 손등이 내 엉덩이 쪽 방향을 향하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얍! 돌려주면은 엄지손가락 따봉손이 위로 향합니다. 자, 여기서 동작 이어가요. 자, 팔을 뒤로 밀면서 활짝 가슴을 열어주세요. 3초 정도 멈췄다가 다시 팔을 내리고 다시 뒤로 밀어주고 멈춰줬다가 앤 내리고. 자, 이렇게 동작 반복할 거예요. 자, 우리 가족분들 몸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게 난 너무 힘들다 하신다면은 밴드를 더 길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조금 더 가능할 것 같은데 하시면 밴드를 더 짧게 잡아서 진행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 동작은 여러분들 벌써 느낌 오셨겠지만 우리 말려있는 어깨를 역시 활짝 열어주는 동작이고요. 날개뼈 뒤쪽의 근육을 쫀쫀하게 잡아줌으로써 푹 늘어져 있던 넓은 등살을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동작이에요. 자,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가슴을 열어서 진행하는 거, 그리고 웃으면서 진행하는 거. 화이팅! 잘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그 밴드 그대로 잡아서 머리 위쪽으로 들어 올려볼 거예요. 어깨 올라가지 않게 낮춰서 준비. 자, 그대로 마시는 숨에 가슴 활짝 열어줍니다. 그대로 돌아오시고. 자, 이렇게 동작 반복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무 빠르지 않고요. 한 3초 정도 머물렀다가 제자리 돌아왔습니다. 자, 동작 주의할 점은 이렇게 허리가 꺾이면 안 돼요. 배에 힘은 준 상태에서 우리 소고근 라인 위쪽 부분을 열어준다고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동작의 효과는 마찬가지로 말린 어깨를 열어주고요. 또 굽은 등을 활짝 펴주는 효과. 그리고 무엇보다 림프절이 많이 지나가는 겨드랑이 쪽을 시원하게 늘려줌으로써 우리 피부 색깔까지도 맑아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죠? 자, 혈액순환에도 효과가 있는 가슴 열기 동작. 자, 아침에 하면 무엇보다 좋고요. 자기 전에 해도 숙면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선은 15도 정도 약간 위를 바라보면서 말려있던 가슴 앞쪽을 활짝 열어주세요. 후, 호흡을 내뱉으면서. 아, 시원해. 팔 낮춰서 잠깐 쉬셨다가 네 번째 동작 이어갈 거예요. 자, 어깨도 몇 번 풀어주고. 자, 다시 팔 위로 올려서 준비. 자, 이번 동작은 팔꿈치를 뒤로 접어서 날개뼈를 더 쫀쫀하게 조여줍니다. 다시 위로 올려주고, 다시 팔꿈치를 접어서 등 근육을 조여 내린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 동작은 우리 가족분들 승모근, 올라간 어깨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자, 그런 분들 특히 집중해 주세요. 자, 위쪽 상부 승모근이라고 하는 위 어깨에 반대되는 하부 승모근을 사용해 주는 동작입니다. 자, 밑에 있는 등 근육을 사용을 많이 해주셔야지 솟아있는 상부 승모근을 더 끌어내려줄 수가 있어요. 자, 위로 올라가 있는 어깨 라인을 예쁘게 다듬어주고 또 목선까지도 길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동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선은 약간 위쪽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조금 더 열어준다고 생각하며 동작을 진행해주세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등살 쫀쫀해지는 거 느껴지시나요?
자, 유산아 가족 여러분들 조금 더 힘내보세요. 후. 자, 다음 동작은 그 밴드를 그대로 머리 뒤에다가 터치를 해서 준비해 주실 거예요. 자, 배임 단단히 힘주시고 자, 그대로 오른쪽으로 몸통 트위스트 제자리 왼쪽 트위스트 이렇게 반복해 주세요. 자, 이 동작은 복부와 더불어서 우리 날개뼈 뒤쪽을 조이고 동작을 진행하기 때문에 척추까지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동작입니다. 자, 우리 척추의 회전이 올바르게 일어날 때 등도 또 허리도 건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거북목이신 분들은 뒤통수를 밴드 뒤로 밀어내면서 목의 깊은 근육에까지 힘이 단단히 들어가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자, 주의점은 골반 흔들리면 안 돼요. 자, 골반은 그대로 고정한 상태에서 뒤통수로 밴드를 밀어내며 상체를 회전시키는 게 포커스입니다. 자, 혹시라도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 골프 치시는 분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특별하게 더욱더 추천드리는 그런 회전 운동 동작이에요. 자,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조금 더 힘내볼게요. 자,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팔을 가슴 앞쪽으로 뻗은 상태에서 다음 동작 진행해 볼 거예요. 자, 밴드를 팽팽하게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팔 접음과 동시에 다리도 함께 뒤로 접어주실 거예요. 자, 대신에 시선을 뒤쪽을 바라보면서 뒤꿈치로 내 엉덩이 쪽을 쳐준다고 마치 상상해보세요. 자, 우리 유산아 가족분들 잘하고 계시죠? 자, 밴드를 당겨올 때 날개뼈 사이를 조여주면서 우리 등 근육이 탄탄해지고 자, 뒤를 바라보면서 우리 뒷골이 살에도 더욱더 효과적인 그런 동작이에요. 자, 우리 신나게 웃으면서 춤을 춘다고 생각하면서 신나게 움직여주세요. 후! 자, 무릎이 좋지 않은 분들은 무릎을 약간 굽히면서 굽혔다가 차주고 굽혔다가 차주고 이렇게 보완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괜찮은 분들은 더 신나게 한번 움직여 봐줄게요. 자, 우리 스마일의 웃음 잃지 말고 우리 유산아 가족분들 긍정 에너지를 뿜뿜 일으키면서 한번 동작을 진행해 보자고요. 자, 팔꿈치도 접어서 와, 벌써 막 불이 나는 것 같은데 자, 이번에 그대로 밴드를 펼쳐서 이렇게 놓고 오른발을 위로 올려주고요. 손바닥끼리 마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자, 한 발은 뒤로 자, 그대로 팔꿈치를 뒤로 접으면서 당길 거예요. 다시 풀어주고 다시 팔꿈치를 뒤로 접어주세요. 자, 이 동작은 물뽑기 동작인데 제가 방금 이름 지었어요. 자, 바닥에서 물을 뽑아준다고 상상하세요. 자, 팔꿈치를 뒤로 접으면서 날개뼈 뒤쪽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동작입니다. 자, 이 동작 주의하실 점 있어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승모근을 끌어내린 상태에서 무거운 물을 끈에 올려주실 거예요. 자, 무가 100kg 정도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자세에서 100kg 되는 물을 바닥에서 뽑는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거 노란색 밴드 무라고 생각하세요. 단무지 아니에요. 단무지 아닙니다, 가족분들. 자, 팔꿈치를 뒤로 접으면서 날린 어깨 가슴을 열고 특히 등 근육 강화에 굉장히 좋은 밴드 사용 동작 중 하나예요. 파이팅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이에요, 벌써. 마지막 동작은 밴드 놓고 우리 엎드려서 진행해 보실 거예요. 자, 배가슴 놓고 양손은 가슴보다 약간 앞쪽. 자, 상체를 쭉 올려주면서 등에 있는 근육을 쫀쫀하게 잡아줍니다. 자, 마치 내가 코브라, 뱀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동작을 진행해 보세요. 자, 팔 끝까지 바닥을 밀어내며 시선은 약간 밑쪽. 다시 내려놓고 자, 이 동작은 가슴 앞쪽은 늘려줌과 동시에 팔을 활짝 더 밀어낼 수 있는 그런 동작이에요. 자, 날개뼈 뒤쪽도 쫀쫀해지고 등뿐만이 아니라 허벅지, 또 엉덩이까지도 탄탄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 유산아 가족분들 진짜 우리 10분도 안 된 시간에 등이 쫀쫀해지는 것 같진 않나요? 자, 저와 함께 또 유산아와 함께라면 안 되던 것도 모두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긍정에너지 10초 동안 더 화이팅 해볼게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팔을 바닥 밀면서 활짝 열어주고 3, 2, 마지막 1 여러분들 오늘의 등 운동 끝까지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오늘처럼 조금씩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다 보면 분명 건강하고 탄탄한 등라인을 만들 수 있으니 모두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꾸준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화이팅 외치면서 오늘의 수업 마무리해볼까요? 유산아 다이어트 챌린지